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가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거대 정당을 탈당한 4개 세력들이 통합에 전격 합의한 건데 당명은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합당의 의미와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총선을 61일 앞둔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우상호 의원의 설전, 정치권 이슈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첫 소식은 한동훈 위원장이 관호토론에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이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로 반응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 독재가 만약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 이런 소리하고 X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했나. 우리 저 우상호 의원님이 출마를 안 하시니까 네. 되는 게 없어요. 편집해 주세요. 네. 어떻게 잘라요. 방송 전에 제가 우상호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앞뒤 정황들을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의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유튜브 방송이라서 편하게 말하다가 좀 말이 좀 세게 나갔다. 공개 그 방송이었으면 긴장을 좀 했을 텐데 유튜브라서 이 유튜브에서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들을 하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내 표현이 과했던 건 인정한다. 그래서 나도 편집을 해달라고 방송국 측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편집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좀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제1야당 대표한테 감옥을 운운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을 심하게 한 건 맞지 않냐? 어느 당대표가 옛날에 다른 당대표한테 감옥 얘기를 꺼냈느냐? 한동훈 얘기는 쏙 빼고 내가 말한 것만 갖고 문제 삼으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사실 86세대의 대표적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586의 기득권, 이거를 이제 척결하겠다는 것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목적, 또 이번에 40 총선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전에 소위 이제 이 광주 5.18 행사에 있었던 NHK 뭐 이 단란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주인공이 이제 아마 우상호 의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이제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독재 정권,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감옥 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란 증거 아니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말에 대한 어떤 자제력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민경호 전 비대위원인가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조금의 감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떤 좀 막말이나 욕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뭐 우상호 의원은 이제 꽤 의정생활도 오래 했고 한데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타겟이 된 측면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심한 이야기 한데, 사실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독재라는 게 굉장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근데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만큼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가 과연 독재정권이라면 기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불편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편집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내보낸 방송국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뭐 방송국에서 안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차후에 뭐 다시 보기 업로드하는 건 그럴 수가 있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가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 운운하는 것은 사실 아직 유죄로 판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유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과했다라고 싶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도 어쨌든 중진이기 때문에 방송 중이건 뭐 유튜브건 사석이건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들은 한동훈 위원장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죠.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광주 5.18 기념식 하루 전날 운동권 정치인들끼리 단란주점을 갔다는 일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제 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옥희 변호사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녁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원은 과거 5.18 기념식 전날 한동훈 위원장을 룸살롱이라고 표현하고 또 야권에서는 이제 단란주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에서 여성 동료에게 비속어로 욕설을 한 분 아니냐. 386 운동권 정치인 우상호가 뭐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제 저 얘기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NHK 단란주점 내지 룸살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고요. 네. 또 그 사건이 있었던 2000년입니다. 그러면은 1980년에 그 광주를 기념하기 위한 5.18을 기념하기 위한 20주년 행사 바로 전야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386 정치인들이 소위 단란주점인 NHK 룸살롱에 모여서 거기 여자 접대부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심지어 그 당시 언론을 보면은 이 언론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자면 뭐 브루스도 추면서 아주 상당히 좀 퇴폐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수경 정치인이죠. 네. 초대를 받아서 자기는 NHK라 그래가지고 그 광주 5.18에 대해서 NHK가 인터뷰를 하는 줄 알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룸살롱이니까 우리가 광주 정신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급기야는 욕설까지 나왔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바로 이제 또 우상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건이 다시 한번 그 상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두고두고 우상호 의원은 바로 이 문제가 하나의 자신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짐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에 박힌 화살촉처럼 정말 경거망동을 항상 그 경계하는 과거의 하나의 그 아픈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우상호 의원에게는 정말 그 뼈아픈 그런 예. 과거죠.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은요. 과거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신경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예. 법무장관인데 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네. 너무 가벼워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으흠.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자, 이때뿐 아니고요. 온라인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과거에도 다소 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그런 일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개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이 사람들 자신들은 그렇게 대선 자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들이 만나면 외교고 우리가 만나면 사대주의야.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가 다 외교의 문외한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 여기 실무자들. 아, 제가 임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실에서. 실무자들. 법의 국회법 어디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법에 있어요?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 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제가 국회를 한두 번 해봤어요. 어디서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똑바로 좀 해 진짜.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이 이제 총선 불출마로 그칠 게 아니라 그대로 정계 은퇴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글쎄요, 뭐 민주당이 뭐 왜 반응을 안 하고 있는지도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제 나름대로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로 이어지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소위 말해서 군대에서 이야기하면 고참담이 갈참이잖아요. 갈참인데 뭐 굳이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금 완전히 뭐 정계를 은퇴하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하답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네. 우상호 의원이 지적했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감옥 운운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아마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검사 독재라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부분은 뭐 민주당 입장은 그 입장 굽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소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검사 독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디가 있었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민주당은 인식이거든요. 제가 봐도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검사 독재라는 부분은 상당수의 국민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네. 지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검찰권의 공정한 그러니까 형평성 있는 행사, 공정한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요직의 뭐 전면 배치뿐만 아니라 거의 습관을 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양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 끊임없는 질타가 이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상호 의원이 좀 발끈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전대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상호 의원이요.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에 국회를 빚는 바른 언어상 이런 맞아요. 거를 받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분이 결국에는 국회에서 카메라 돌아갈 때 그때의 태도와 또 뒤에서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동안 유권자에게 다가갔던 모습 이것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이 백사마을에서 연탄 봉사를 하는 모습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저희 패널분들이 모두 여야를 막론하고 보기 좋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야당 생각은 좀 달랐나 봅니다. 정치쇼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제 한 위원장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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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자, 철험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 검댕이만 묻었을까? 정치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냐, 연탄 나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연탄 나르기를 할 때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런 코와 얼굴 주변에 이렇게 검둥이가 묻은 모습이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연탄 나르기를 할 때 굉장히 그런 검댕이 많이 묻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에 봉사활동을 할 때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 우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일부러 묻히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묻혀서 뭐 일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분위기를 화기애애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던 장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강준혜 변호사님. 네. 민영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좀 가시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 불출마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한동훈 지지율 올린 사람들 불출마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오늘 이 대화에 있어서는 방점이 사실은 연탄 공사지 얼굴에 검댕이 묻은 거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철험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영배 의원은 철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굉장한 측근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굴에 검댕이 묻었다고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의 저러한 좀 쓸데없는 저런 지적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발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저 연탄들이요.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명절 때 주요 인사들한테 이렇게 홍삼이나 이런 선물을 보내던 그 돈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소외계층, 우리 서민들께 연탄을 사드리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굳이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민영배 의원으로서는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를 갔는데 얼굴이 너무 하얗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얼굴에 조금 연탄이 묻고 다른 어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얼굴에 사진 하나도 묻지 않은 사진이 좀 돌긴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고 좀 지적을 한 것 같지만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에는 굳이 이런 비판이나 지적 자제하는 게 저는 양당 모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옥 의원님, 연탄 배달 봉사 해보셨습니까? 네, 맞죠. 네, 하면 이렇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도 않든 이 연탄 검댕이 묻게 마련일 것 같은데 과거 정치인들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런 사례들도 많았잖아요. 이번에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설 명절 때 연탄 봉사하는 거는 거의 상례화 돼 있는데요. 연탄 봉사도 그렇고 김장 봉사도 그렇고 안 묻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탄 봉사할 때 그 검댕이 묻는 거나 김장 봉사할 때 뻘겋게 고춧가루 묻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의원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최근에 나온 여론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저런 걸 가지고 비난을 하면은 일단 그 비난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라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정치 쇼라고 또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보통 그 자기들이 정치쇼 그런 거를 정치쇼로 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것까지도 정치쇼로 폄훼하는 그런 경향의 하나인가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은 그냥 좋게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차 교수님. 잘한 건 잘했다 좀 칭찬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저 앞서 말씀하신 분들 다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들의 전신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있었어요. 2007년도 대통령 당시에 그 당명이 대통합민주신당이었는데 당시에 그때 후보가 정동영 후보였어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 대선 광고를 하다 냈는데 뭘 냈냐고 하면 연탄 봉사에 나섰던 이명박 그 당시 후보의 이 검댕이 묻은 얼굴 사진을 그 실어놓고 뭐라고 이 카피를 떴냐면 군대는 안 갔지만 위장 하나는 자신 있다 하면서 그 사진 옆에다 말풍선을 달아서 더 발라 더 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광고가 엄청난 역풍을 일으켰어요. 지나친 네가티브. 그리고 이제 일종의 봉사를 하고 있는 정치인의 뭐 그 진정한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명분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해서 이렇게 네가티브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그의 이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 표 이상의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지나친 네가티브 정치 광고였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의 그 후배들은 조금은 앞에의 교훈을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이 봉사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요. 온라인상에서는 연탄 봉사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는 그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연탄 기부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자막을 달아봤는데요. 따라가려고 나도 정기 기부를 했다. 그리고 나도 조금이나마 기부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한동훈은 연탄 기부한 곳이 어딘지 묻고 싶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하죠. 이것이 정치다.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의 에코백을 또 들고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적십자사의 그 에코백을 사서 그게 매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기성 정치인을 고리타분하고 좀 꼰대다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정치인 이전에 이제 셀럽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한동훈 팬덤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애들만 찍어. 애들만 찍어. 아니. 얘네 싫어하는 거 봐. 아니. 내가 모르지. 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안녕. 어? 몰라. 왜 사람 왜 이렇게 많냐?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저는 일정 끝났으니까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별거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국민의힘 유튜브 구독자가 11,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티켓 파워 좀 체감하십니까? 그 오른손이라는 이제 유튜브 계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회의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 여기 한 그 문제가 돼서 그때 이제 당에서 나갈 때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그때 한 6천 명이 여기서 그냥 다 탈퇴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동시 접수사가 뭐 200명, 30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한 1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고 동접자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뭐 여야를 다를 것 없이 정치인의 행동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막말하면 또 사회적으로 막말인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 선한 일을 하면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급을 미치거든요.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올해는요, 연탄이 이게 좀 뭐 시내에서는 연탄을 피우시지 않지만 특히 이제 저렇게 산동네라 이런 데는 연탄을 아직까지도 많이 피우시는데 네. 이제 한 요즘 연탄 하나에 한 천 원 정도 조금 넘게 할 겁니다. 근데 원래 기부가 줄어서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 겨울에. 자, 그러면 저는요, 저런 쇼를 한 200일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매일 같이 쇼를 하면 저분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런 쇼는요 매번 매일 해도 저는 지겹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민영배 의원께서는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요즘 매일 뭐 한동훈 유튜브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오른손이 회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본인 할 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거 보면서 얼굴에 묻었니 안 묻었니 이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 선거도 급한데 본인은 아마 광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저렇게 어떤 좋은 일 하는 거는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고 비판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저런 문제를 그냥 일일이 저렇게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는 거 글쎄요. 요즘 뭐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뭐 스스로는 이번 총선까지 나 완전히 소모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보수 우파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도 이럴 것 같다 했죠. 들어보시죠.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변한 것 같아요. 오뎅 먹는 건 필요한 것이라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휴를 맞아가지고 양당 대표들의 그간 행보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행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쭉 보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매일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한동훈이란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근거가 없다. 왜 정은 대표님이 집을 가야 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다른 누군가의 지적이라는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제 관훈 토론회에서 100분 동안 이재명만 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다른 여성친구와 달리 저는 어떤 질문이라도 피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를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 아니다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제에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는데 다른 누군가의 지적이라는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어떤 전략일까요? 이런 행동들이요? 네. 뭐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이야기라서 새삼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속내를 뻔히 아는데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언급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본인과의 구도를 뭐 만들 필요가 없겠죠. 우리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연일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율 플러스 민주당의 어떤 뭐 혐의자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공격을 하는 것도 한두 번 했을 때 오랜만에 했을 때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연일 이런 말을 쏟아내고 하필 저는 정말 관훈 토론에서 실망스러웠던 것이 기자가 이런 걸 질문해요. 장점 한번 말해달라고. 근데 장점을 말하라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장점을 대신 얘기를 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정치인의 자산은 업적으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비난해서 본인이 과연 올라갈까?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갈까? 의문입니다.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 총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 만드는 것이 당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내 지지자들의 결속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도층의 관심이 지금 이제 견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탄을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삼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당내의 결속을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에 대해서 가지는 그 견인되는 결속력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는 결속력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어떤 그 민감함 내지는 그런 그 경계심을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팅하고 대신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마치 또 본인은 그거를 유도 질문이라고 인식하고 굳이 답변을 안 하려고 피하는 것이죠. 예, 이현종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 물어보면 아니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물어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저희 그래픽 보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질문들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많거든요. 의도적 회피 전략이겠죠. 뭔가 자꾸 이제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할 경우에 본인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응급할 경우에 자꾸 이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피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지적들이라는 게 최근에 본인이 결정한 준연동연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막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재명 대표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 사안마다 이재명 대표가 원내 일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유리하게끔 모든 걸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본인은 그렇게 만들어 싶어 하겠지만 뭔가 본인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공세적인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뭐 어디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연탄 봉사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수세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피습된 테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당내에 지금 복잡한 사정 때문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사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성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의 장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 이재명 대표가 수세적인 입장 예.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양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론조사로 보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92%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자당의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92%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70% 정도 긍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재영 교수님, 예. 보시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결집을 하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그보다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친문 친명 갈등 그 여파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여파가 좀 크겠죠. 뭐 사실 지금 친명 친문의 갈등은 뭐 최근에 제기되긴 한 겁니다만 그 이전에 친명과 비명 간의 당내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명계의 당원들이 상당히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조금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극복해야 될 부분이 이 당내 이 내분을 어떻게 통합하냐의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도 70% 넘는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보다 네. 약간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뭐 본인 입장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눈에 저는 정말 주목하고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90%까지 이렇게 결집을 할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서 바로 전임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일종의 기저효과 같은 것들이 발휘가 돼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숨어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당 지지층의 실망이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치적 대안처럼 비치면서 옮겨갔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보류했던 그 지지가 한동훈 위원장이 옮겨간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고 빅매치를 꼽으라면 단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서 성사될 이 명룡대전입니다. 그동안 말싸움만 벌이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 이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발견하고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인파에 둘러싸여서 그랬는지 못 보고 자리를 좀 떠났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있는 걸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아직 지금 취재가 덜 됐는데요. 강준의 변호사님, 네. 원 전 장관이 이후에 우리 인사 정도는 좀 하고 다닙시다 이렇게 네.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페어플레이 정신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알지 못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렇게 행사를 갔을 때는 그 근처에 다른 후보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저기에서 원희룡 장관은 인사를 하려고 갔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쪽 보좌진들이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돌아와서 했을 겁니다. 저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피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으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그 계양을에 가서 내가 이재명 이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앞으로 이 계양에서 선거 과정이 있을 때 아마도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일타강사, 대장동 일타강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 굉장히 싫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마저 계양을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생각하고 저거는 모르고 지나갔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영상 같이 보셨습니다만 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네. 거의 지금 저랑 부위원장님 거리보다도 훨씬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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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후보들 그리고 뭐 대표들 수행해봤는데요. 저 정도 시장에서 둘러싸이면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다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알았어도 이걸 또 돌아서 가는 것도 또 여의치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한 번쯤은 만나겠지요. 그래서 인사하고 덕담 나눌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매우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매치라고 하는데 아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원희룡 장관 표가 없는데 유동규 본부장까지 표를 갈라먹게 되면 원래 원희룡 장관의 목적
이재명 대표한테 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귀향을 해 묶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묶어놓는 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합세해서 표가 갈라지면 그야말로 두 자릿수로 지게 되면 본인만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불안함이 최근에 그건 현수막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현수막이 되게 조금 눈에 띄어요. 근데 예. 보통 1등, 2등 후보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전형적인 현수막을 거는데 4등, 5등 후보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눈길을 끌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앞으로 뭐 빅매치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두 자릿수로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유동규 씨의 출마를 두고 두 패널 분이 아주 다른 분석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가 누구에게 더 불리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그럼 중간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어떤 으쌰으쌰 하는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중간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완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유동규 본부장은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이 목적 자체가 일단 국회의원의 당선이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비리 이것들을 이제 어떠면서 좀 정치적으로 이걸 선전하겠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인데 본인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끝까지 간다? 저는 뭐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들진 않고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비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선전하는 장으로서의 어떤 선거 공간을 이용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지 이쪽이 갈라진다라고 저는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전 장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치열하게 이제 저 전개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지금 다른 후보들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이고 예. 또 본인도 지금 재판도 받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역민 선거라는 게 총선이라는 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입이 아니라 발에서 표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뛰어다니냐에 따라서 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좀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촌평을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이 경기장과 선수 곁을 수시로 비우는데 어떻게 이기길 바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호기 의원님. 지능적인 좀 디스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클린스만이 아닌 히딩크 같은 감독이 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는데요. 이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원희룡 선수는 이제껏 선거에 나와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진 적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시장에서의 상황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서로 덕담은 못하더라도 인사는 하고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아마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좀 그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불러가지고 인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저기 전쟁터도 아니고 정치판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그 현수막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일단 그 지역이 야당에 유리하기는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선거를 총지휘해야 되는 입장에다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또 그 지역이 아무리 야당세가 높다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일련의 상황에 실망한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소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그런 참신한 이미지가 만약에 그 덧붙여진다면 나름대로 싸워볼 만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마주치기 좀 껄끄러웠을 수는 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거세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출사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네. 방금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이 현수막이요. 보통 현수막은 이 큰 대로변 쪽으로 보게끔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 이쪽 방향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의 현수막을 쫙 게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원희룡 장관이 이 개항을 간다니까 자기 공천 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라 해야 저격 개시라고 봐야 되겠죠. 저격 개시.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개항을 해서 승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서 가감하게 뛰어든 만큼 그만큼 결점의 의지를 그러니까 자신의 현수막을 상대가 딱 잘 보이도록 시민보다는 상대 후보가 잘 보이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한번 붙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뭐 강력하게 표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번 그러니까 개항을 선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선거 이 결과를 쭉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승리를 하더라도 상당히 잘 짓하면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유동규 전 그 성남개발 도시본부장이 출마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대장동 1타 강사였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 비리를 갖고 막 공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지금 이 선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큰 표차를 질 경우에는 자칫 그 돌덩이에 깔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이 유동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또 이 설 연휴가 끝나면은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더 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돼 있는 부인 김혜경 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씨는요,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로 직접 사과까지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우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한 주에 세 번이나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부인까지 기소가 된다. 이러면 타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 문제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안 자체는 워낙 증거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네. 또 본인이 이걸 어떤 이 검찰의 어떤 탄압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조명현 씨가 직접 본인이 당시에 했던 공무원이 이 문제를 폭로에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해야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입니다. 뭐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대장동 등등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는 본인이 이미 나와 있는 증거가 있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정서, 감정에 건드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인카드로 송해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용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비서를 사실상 자신의 어떤 뭐 이 일을 위해서 주말에도 다 어떤 일을 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기소되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일단 그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제 어떤 향을 베풀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식사비용을 냈다는 거죠. 식사비용을 대는 것인데요. 예. 물론 액수 자체는 얼마 되지 않고 배모 씨와 관련된 이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지금 법인카드 쓴 것도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이야기는 해야 될 겁니다. 단지 어떤 김혜경 씨가 몰라서 했다 이게 아니라
법인카드의 어떤 사용과 관리 주체는 본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왜 그럼 이걸 했는지,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관서에 이제 이 관사에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인카드로 다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걸 뭐 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베풀어야 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겠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과는 달리 굉장히 아마 좀 곤란스럽게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 주셨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형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전에 벌써 사과도 했는데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 이 배모 비서관과 조명현 씨 제보자죠. 이분이 어떤 찍었던 사진과 음성 파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조명현 씨의 어떤 주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지금 배달을 했는지 뭐를 배달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김혜경 여사가 알았냐 몰랐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논란을 차제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피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특검법도 지금 계류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간으로 한번 똑같이 특검을 하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뛰고 있을 때 부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함께 먹은 식사 비용을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요. 관련 녹취가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액이 지금 7만 8천 원 나왔는데요. 요거 아내 것만 계산한 것 같거든요. 네가 안 했어 계산? 제가 그렇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X병은 2만 6천 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먼저 공범으로 기소된 이 김혜경 씨의 수행 담당 이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김혜경 씨가 재판을 갔을 때 이 배 네. 배 씨의 혐의를 좀 반추해 봤을 때 형량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혜경 씨? 일단은 그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 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배 씨가 이것을 왜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김혜경 씨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결국에는 김혜경 씨가 여기에 있어서의 주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배 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사과를 할 때 몰랐었다라는 지금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봤을 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형량이 선고가 되었을 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만 나왔는데 집행유예를 붙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심과 똑같이 집행유예 없는 실형 2년만 선고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김혜경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배 씨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붙어있지만 집행유예 붙어있지 않은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또 따로 짚어드릴 겁니다. 김혜경 씨 해명도 이제 들어봐야겠죠. 자신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해당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혜경 씨가 기소를 당한 이후에도 기소된 이후에도 몰랐다는 식으로 변론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불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만약에 진짜 김혜경 씨가 진짜 알고 싶다는 뭐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증인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 개진의 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본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막판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로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입장을 저는 쉽게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수사를 해왔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김혜경 씨의 직접 연루를 아마 나름대로는 꽤 수사를 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어떠한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혜경 씨의 사법적인 위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영임 의원님. 지금 김혜경 씨는 이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초밥이나 소고기, 과일 이런 것들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 혐의인데요. 이 혐의까지 김혜경 씨가 적용을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타격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 그 여부 아니면은 몰랐다고 하면 그 부인은 또 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까지 몰랐다 하기에는 지금 초밥이나 샌드위치 과일만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뇨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녹취라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당뇨 환자용 샌드위치를 또 뭐 사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등 그런가 하면 뭐 제사용 관련 물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일제 청담동 샴푸 운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그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이슈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 대표가 아예 지시를 해가지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으나 이것 자체를 끝까지 모른다고 항변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 정서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그 기소가 됐을 경우에 처벌이 무거워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주할 가능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붙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은 경기지사일 때 뭐 지금 시간도 오래 흐르고 액수도 많지 않다 그랬는데 경기지사 시절에 이 정도라면 지금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훨씬 스케일이 클 텐데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공직 윤리라든지 법의식을 가지고 과연 국가의 대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제3지대 빅텐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제3지대 세력들이 공식 합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금태섭 신당과 이원욱, 조홍천 의원까지 모두 뭉친 겁니다. 새 당명은 이준석 신당의 당명이었던 개혁신당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각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양당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입니다. 뭔가 이번 총선에서 이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 일념으로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 기자가 이 신당 통합 현장에서 발표 현장에서 찍은 이 합당 합의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그리고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한다. 공동대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이준석, 이 투톱 체제로 간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각 정파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임명한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의원님. 네. 설 명절 전에 3지대 통합정당 뛰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조금 머뭇머뭇하면서 좀 성사되기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각 진영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연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이 발표가 저는 이 합당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준연동연 비례대표제 보면 예전에 21대 같은 경우는 이 비례 의석을 17석, 30석, 17석은 병립형, 30석은 이제 이 준연동형 여기로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7석 전체가 다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이제 분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미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비례에서까지도 양당이 다 나눠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저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뿔뿔이 흩어져 갖고는 이거는 표를 이렇게 이 합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몇 석도 얻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다 동시에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즉, 일단 모아서 어떤 가지가 순서를 정해서 의석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차이 나는 거는 논의해보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당이 성사된 것인데요. 선거용 저는 합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는 이 보장을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네. 정책이나 인물의 어떤 호불호나 등등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지금 새로운 미래에 정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박경석 전 장현 대표의 이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이 대립각을 세웠던 분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도저히 같이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사실은 합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네 개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네 지대에서 이거 우리 좀 이제 합쳐놓고 그 다음에 일단 국민들의 표를 얻어놓고 지금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는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기 공천이 되면 떨어져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하나로 뭉쳐놓으면 일단 한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의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차이점 아니면 그때 안 돼서 뭐 헤어지든지 뭐 등등 이런 논의 속에서 일단 합해보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생각을 했는지 아마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박경석 대표와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사진을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준석 양양자, 이낙연,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금태섭, 류효정 이 사람들이 모두 합치게 되면서요. 어쨌든 빅텐트는 처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이 대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얼굴 옆에 이렇게 금배지가 달려있죠. 이렇게 제3지대 빅텐트가 처지면서 현역 의원이 이 빅텐트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그래픽 보실까요? 지금 현재 이제 비례대표 정당의 투표 용지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낼 거기 때문에 1번, 2번은 없게 되고요. 3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녹색 정의당 6석이죠. 그런데 이 개혁신당이 4석을 확보하면서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됐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총선이 공천이 진행될수록 탈락하는 의원들이 나올 테고 그 의원들이 이 개혁신당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합류하게 되면 개혁신당의 숫자는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부위원장님 네. 지금 오늘 개혁신당 이 모든 세력의 통합.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선거용 합당이고 선거 이후는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신당이 뭐 선거 이전에 어떤 결과를 중요시 여겨야지 뭐 선거 이후 대선은 그 후의 일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중도 보수의 표가 있고
2030의 표가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으로도 몇 석 정도는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다시 본인에게 어떤 보수의 적자, 보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세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 한 달 넘게 해보니까 자신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삼지대끼리 삐걱삐걱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 안 좋게 보고 아, 저 녀석들 지금 기득권을 내세우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믿지 못하겠구나. 그런 어떤 여론이 커져가는 걸 느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세를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아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현역들이 이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적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빨리 세를 늘려놔야지 그나마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그 세를 보고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 통합신당의 이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쓰던 개혁신당인데요. 그런데 이 개혁신당이 오늘 원래 이 합당 발표를 오후 3시에 하려고 했다가 오후 3시 50분쯤 발표를 했습니다. 50분이 더 늦춰진 건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당명을 두고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할지 말지를 두고 서로 좀 티격태격하다가 50분이 늦어졌다. 이런 저희 취재가 취재 기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명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그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칭으로 지은 거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가 왜 개혁신당을 따라하냐. 예. 뭐 중국집 신장기업했는데 옆에서 네. 잘 나가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느낌을 줬다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별로 선호도가 높은 이름이 아닙니다. 정옥희 의원님은 이 개혁신당 당명 이렇게 정해진 건 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젠가요? 그 이낙연 신당 쪽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혁신당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3지대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개혁적이고 젊은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체로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자체도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명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데 개혁신당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이준석 이니셔티브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대신에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 그리고 공동대표를 지금 두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게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최소 득표율이 3%면은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하고 사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변수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한 기대라든지 관심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설날 밥상에 고깃국은 아니더라도 비건고기라도 올려놔야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양당 제도에 대한 피로감을 그동안 국민이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 양당제 쪽으로 다시 이렇게 견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지대가 후보를 잘 내고 떴다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3지대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5%가 나온 이 조사에서 제3지대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답하신 분이 21%로 나왔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네. 21%라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포션이 있고 네. 의미가 있는 숫자 같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저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신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제3지대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신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하자면은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여기에서 다른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 여론조사 했던 각종 조사들을 봤을 때는 예상보다 그 지지율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도 제 기억으로는 21%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21%라는 꽤 큰 수치는 국민들께서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그 국회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저 제3지대 특히 오늘 합당한 저 당을 지지한 것으로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 교수님 다른 생각이신가요? 예, 뭐 저는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던 것은 최근에 그 일어났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피습, 정치 테러 그리고 또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양당의 거대 양당 중심의 그런 진영 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상당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극한적인 양진영의 대결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반영이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 구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표를 던지더라도 어차피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빅텐트가 만들어졌을 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제3진영의 출연을 바랬던 민심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빅텐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 하나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 비례정당과 같은 이 지금 비례대표를 위한 또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주당이 만드는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것 자체가요. 따지고 보면 묻지마 통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이렇게 뭉치는 부분 묻지마 통합이라는 여러 가지 한간의 비판 여론도 많이 상실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분들도 비례유승전을 만드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3지대에 뭔가의 정치적 세력을 출연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상당히 기대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의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의 분석처럼 지금은 이 현역 의원들의 이탈이 적습니다만 양대 정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면 그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 제3지대 통합신당으로 옮겨갈 그럴 분들이 대거 쏟아질 거다. 이런 아마 기대를 안고 출범을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국민의힘보다는 아마 친문, 친명 갈등이 거센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이탈자가 나올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컷오프를 앞두고요. 친명, 친문 간의 내홍 조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무래도 관건은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 이거 같은데. 그렇죠. 뭐 이제 종천 의원의 표현대로 이제 수박이 나가니까 이제 멜론까지 다 내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에 대한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처음으로 이제 총선 공천을 해보잖아요. 지난번 이 21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 아마 본인이 겪어보면서. 이거 비명계 이런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소용없겠더라. 왜냐하면 한 100명 정도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똘똘 뭉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이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당이 뭐 잡다하게 여러 사람 있어봤자 소용없고 한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한 100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원래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보다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목표를. 네. 151석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164석인데 아니 세상에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친명으로만 이루어진 정당, 나만의 정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걸 만들겠다는 게 확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비명계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이 돼서 조직적으로 했지만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바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은 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친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 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하고 이 임종석 전 실장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김경수 지사는 이제 복권이 안 돼서 외국에 유학 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원내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임종석 실장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차례 걸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제발 공정한 공천, 경선만이라도 붙여달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마지막에도 이 부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양측 간의 의견 차가 너무나 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험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공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 더 이상 이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 반명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 친명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라,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친문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분들,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오길 바라는 제3지대 신당에서도 똑같은 해석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면 거론되는 분들이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예. 노영민 실장, 전해철, 예. 이인영, 예. 도정환, 예. 진선미 이분들 다 지금 거론이 예.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거론이 안 되는 게 추미애, 전현희.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향했다. 문에서 명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다. 예. 임종석 실장의 중성동 갑에서의 예. 공천까지는 아니어도 경선 여부가 제가 보기엔 경선도 안 시켜줄 경선도 안 붙여. 그렇게 컷오프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정호비 의원님, 그러니까 왜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직도 우리나라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고 도당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글쎄 흔히 말하자면 지금 사람에 충성하는 구도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상당히 비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전향해서 지금 천명계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론이라는 것은 기존의 친문 세력, 즉 아까 말씀하신 멜론이라고 하는 세력까지도 제거하기 위한 빌미 내지는 명분이지 그것 자체가 지금 타겟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윤영찬 의원의 잔류와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친문 세력들이 설득을 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난 몇 달 후에 이제 당대표 경선 등 민주당의 체제가 재정비되는데 그럴 때 다시 과거의 민주당 세력이 힘을 규합해서 민주당다운 모습을 복권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부분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로 그런 세력을 구축할 만한 노영민, 전해철, 이인영, 도종환, 진선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윤석열 정부 탄생론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 명분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알잖아요. 윤석열 정부 탄생론에 기여의 1등 공신 1등 하면은 이재명. 그리고 2등 하면은 추미애라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데 그걸 명분으로 아까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100명만 있으면 된다. 이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인데 마치도 무슨 결사옹의할 결사대를 조직하듯이 이게 지금 한국 정당의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정당답지 못한 도당 내진 파당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자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는 친문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친명으로 확실히 노선을 변경했다 이 얘기일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어보시죠. 진짜지. 아 내가 당대표였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모든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내에서 이 친명과 친문이 이제 다툰다 이런 말은 있는데 이것은 일부 맞고 거의 틀리다. 왜? 친문과 친문끼리도 경쟁하고 있고 친명과 친명끼리도 이제는 서로 찐명이라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공천은 한 명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하고 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이 사선을 했던 이 광진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험지나 격전지에 지금 출마를 당에서 고려하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은 본인이 두 번 국회의원을 했던 곳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문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진이고 다선이고 인지도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당으로 혜택을 받아서 장관도 하신 분들은 좀 후배들한테 자리를 좀 물려주시고 좀 격전지나 험지로 나가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어쨌든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뭐 김태우 의원이라든지 당에서 요청을 하면 험지나 격전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젊은 정치인들이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격전지 험지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 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도전자가 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친명 대 친문의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다선에게 조금 선당우사를 해라 하는 당내 분위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네. 그렇다면 왜 공관위원장이 지금 강 부위원장 설명 잘하시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알아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본인의 정체성과 한계를 그대로 노정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디펜드 하시느라고 애쓰시죠. 네. 뭐 물론 네. 있으신가요? 네. 그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이 그 윤석열 정권 탄생과 관련된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고요. 저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게 많이 분란이 있었는데 대체로 어떤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냐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히 배제를 시켜버리면 진짜로 이제 측면과 친문 간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경쟁시켜야 된다. 하지만 알아서 좀 먼저 선당우사 해달라라는 분위기입니다. 정성호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공천을 줄지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임종석 실장은 결국 민주당에서 공천은 거의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요.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을 봤는데요. 공천 심사 기준 안에 도덕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도덕성 안에는 뇌물, 성범죄, 납세, 병역, 직장 갑질, 학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도덕성 점수를 깎게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안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요.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너무 알 수가 없죠. 이건 너무나 주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형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공천심사 기준 안에 도덕성, 이 도덕성 항목 안에 책임지는 자세를 넣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 기준을 만들 당시부터 이제 친문이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쳐내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불복을 했을 때 규정에 따라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교수님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의 지금 컷오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도 아주 강하게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주인 정치적 과제는 제1당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을 승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이 있어야 총선 승리를 해야 다음에 미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총선을 지고 난 뒤에 자기 당으로 만들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친문을 완전히 도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중구 성동 갑으로 보내는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로 상징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임무를 사실은 조금은 좀 흠지 같은 데다가 내보내서 민주당 전체의 판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추슬려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일종의 타협, 뭐 거래, 협상 이런 것들이 저는 아마 곧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면적인 친문의 그러니까 이제 배제라기보다는 친문계가 어느 정도 일종의 그러니까 새는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 배제로 가긴 힘들다. 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뺄셈이 아닌 덜셈의 정치의 형태를 저는 띌 거라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이나 정옥임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가 100명만 얻어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은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고요.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것보다
총선 승리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대선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반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정을 나서면서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듯이 총선 출마를 시사했죠. 그래서 파장이 큽니다. 어제 2심 선고 이후 조 전 장관의 모습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만간 저희 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조 전 장관 측 얘기를 들어보면 곧 설 연휴 직후에는 아마 총선 로드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언제부턴가 법원이 총선 출마하는 그 성명서 읽는 자리가 됐나라는 참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 한 게 반성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본인의 출마와 정당 어떤 만드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것이 뻔한 상황에서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출마하라는 저는 이야기로 법원에서 봐줬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민정수석을 할 때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인사들이 나서서 지금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모임체는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렇죠. 아마 이게 이 설날 끝나고 2월 중순쯤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창당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비례 정당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은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 다리를 이 강을 건너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이강 저강 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덤이 없는 송영길 전 대표는 제외하고 팬덤이 있는 조국 전 장관만 함께해서 가는 모양새 이걸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참여를 할 텐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이제 대법원 선고가 되면 오염 배지를 날아갈 조국 전 장관을 과연 그러면 명단에 넣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거는 딸을 넣든지 뭘 넣든지 간에 아마 그런 식의 또 시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지방선거 지고 대선 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조국의 강을 이제 끌어들이겠다? 또 패배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 하는데 어쨌건 조국 전 장관은 또 한 번 선거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물론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은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1, 2심이 갈린 것도 아니고 네. 조 전 장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을 하면서도 예. 법정 구속을 안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법률가로서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유예 2년을 법원에서 붙여준 것이죠. 이번 판결을 보면은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콕 찝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감 표명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는 것도 짚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3심제를 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이 아마도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 사실심은 이제 다 끝난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1심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빈자리가 없어서 당시에 포화 상태여서 그때 좀 구속을 늦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 임무
인물이고 또 전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요. 여기 있어서 사실심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선고하기 하루 전쯤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보면은 본인도 법정 구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사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통장 잔고 위조 재판입니다. 이때는 1심에서 1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항소가 또 기각이 됐는데, 이때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법정 구속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 전 장관 이렇게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항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분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송영길 전 대표도요. 옥중에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역할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당까지 만든 상태인데요. 앞서 송 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뺏긴 것이 아니라 나라를 뺏겼습니다. 김소영 제113분야의 신뢰와 방송 대국을 외치며 제2의 독립투쟁의 깃발을 둡시다. 최근 윤석열 정권 행태는 정보원의 늘사무가 전후의 일진회화 모습이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의 자주와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 한 번도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 SNS에 뭐 당원 가입 동료까지 올리고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왜냐하면 혐의 내용 자체가 이미 상당히 명확하고 이미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제 전환해서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라는 것인데, 아마 그 부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아마 창당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아마 본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롤 모델을 삼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하는데 계속 대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직 대표라는 이유로 이렇게 구속돼서 있는 상황. 이건 결국 차이점은 팬덤과 배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걸 정책으로 논란을 해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정책 활로가 열린다는 판단을 할 텐데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조국 전 장관 달리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본인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크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당에서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비례정당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재판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민심 행보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을 격려했고요. 오늘은 환경 공무원들과 떡국 옷 조찬을 함께했습니다.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내 시장 많이 살려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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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옥희 의원님, 대통령이 그간 명절 연휴에도 현장 공무원을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 보였는데, 올해도 그 연장선으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2022년인가요? 그때 추석 때도 그 수도 방위 사령부 예하 방공 중대, 또 작년 연휴에는 인천 국제공항, 그리고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
또 서울 중구 을지 지구대 이런 곳을 찾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소위 이제 언성 히어로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영웅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따뜻한 그 식사를 대접하겠다라는 취지로 환경 공무원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명절을 앞두고 지금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메뉴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른바 보이십니까? 잔소리 메뉴판인데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잔소리 하려면요 돈을 주고 하세요 이겁니다. 메뉴판 보시면 저는 이 중에서는 돈을 많이 모았냐 이 얘기가 좀 뜨끔한데요. 듣기 싫고요 저도. 다행히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뭐 두 달 뒤에 태어나서 이런 얘기는 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꼭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뜨끔하신 부분 있습니까? 이게 참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조카들이나 저희 자녀들한테 네. 이 뭐 연휴가 되면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그 상대방 입장에 조금 생각한다 그러면 저렇게 굳이 돈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결혼할 수 있고 집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저희 기성세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의 미안한 감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런 것보다는 좀 격려해주는 저는 격려도 그냥 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